공습으로 크게 다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잇따라 구급차에 실려옵니다. 병상이 부족해 5살 어린이도 바닥에 눕히고 치료해야 하는 상황.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이 병원에서만도 하루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사망자가 모두 37,834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하루 사이 40명이 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중부에서 테러리스트 수십 명을 사살하고 무인기와 로켓 발사기, 터널 등 군사시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전 중 군인 2명이 전사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와 동력이 살아날지 주목됐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일 뿐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영구적 휴전과 이스라엘군 철수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도 일시 휴전과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를 고집하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선 인질 석방 교섭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여론 분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보수 진영의 분열 속에 치러지긴 했지만 이란 대선 개표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후보 4명 중 유일한 개혁파인 70살 마수두 페제시키안 의원이 1위로 뛰어오른 겁니다. 2위인 강경파 사이드 잘릴리 전 외무차관을 4%포인트 가까이 앞섰습니다. 마르하야 아발 바라소스 가눈 본번에 자만에 برگزاری مرحله دوم تعیین میشه که خب 15ام تیر خواهد بود. 이번 대선 투표율은 40% 수준에 머물러 1979년 이란 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서방의 제재 속에 길어진 경제난을 현 집권 세력이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으로 풀이됩니다. 개혁파 후보는 서방과 대화하고 문호를 열어야 민생고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후보는 또 히잡 착용에 대한 단속 완화 등을 앞세우며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최종 승리하면 3년 만에 개혁파가 다시 집권해 서방과의 갈등도 완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 보수 결집이 뚜렷할 경우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강경파 집권이 이어져 상황이 악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The regime will become much more repressive, much more belligerent and much more supportive of terrorism because it's getting bigger and bigger inside the country. The solution is a regime change.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결선 투표까지 개혁과 보수 양 진영은 사활을 건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 압승. 1차 투표에서 33% 득표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Et c'est donc le RN qui arrive en tête de ces élections législatives avec 33% des voix suivies. 이에 따라 국민연합은 프랑스 하원 전체 577석 가운데 260석에서 310석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La démocratie a parlé et les Français ont placé le Rassemblement national et ses alliés en tête et ont pratiquement effacé le bloc macroniste. 좌파 연합체인 신민중전선이 28.5%의 득표율로 115에서 145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쪽은 3위입니다. 22%의 득표에 그쳐 의석수가 90에서 120석으로 예상됐습니다. 1차 투표율의 잠정치는 67%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총선 당시 1차 투표율의 47.5%보다 19.5%포인트 높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감행한 조기 총선에다 극우의 약진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겁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구에서는 오는 7일 2차 투표를 치릅니다. 2차 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여소 야대 정국이 형성되면 프랑스에서는 27년 만에 역대 네 번째 동거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에서 지더라도 사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거 정부에서는 각종 개혁안이 무산되거나 방향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일본은 사도 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할 당시 대상 기간을 16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하며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강제 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다루라며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추가 권고에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니치 신문은 사도 광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위령 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하순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사도 광산의 등재 실현을 위해서는 위원국 만장일치의 찬성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위원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この佐渡の金山の文化遺産としての素晴らしい価値が評価されるように、引き続き誠実かつ普段に丁寧な議論を行っ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차관 전략 대화에서도 사도 광산 문제가 논의되면서 치열한 물밑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국회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고 외교부 당국자는 사도 광산은 한일 간 협의로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의 요구와 이코모스의 권고를 일본이 얼마나 이행할지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양보할 경우 보수파가 한꺼번에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하려면 자민당 내 보수파를 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강제 동원 역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4개 주에서 7차례 유세 행사를 이어가며 사퇴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I don't walk as easy as I used to. I don't speak as smoothly as I used to.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But I know what I do know. I know how to tell the truth. 바이든보다 3살 많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바이든 사퇴는 선택지에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Well, what do they think about the other guy? Do they think that he has the integrity to be president after that performance? 하지만 토론 이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나면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진보 언론들의 사퇴 요구는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익명의 고액 후원자들을 인용해 바이든으론 대선 필패라는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바이든의 고향 친구이자 소설가인 제이 파리니는 이만 물러날 때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도 후보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Not only is this a political hydrogen bomb for him and the Democratic Party. 바이든 대통령이 휴일을 맞아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 모임을 갖자 거취를 상의할 거라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설득에 키를 쥐고 있다며 후보직 거취 결정에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위기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측은 가족 모임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예정됐던 것으로 후보직 사퇴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 뉴욕주 유티카에서 청소년 두 명이 경찰의 제지를 받고 멈춰섰습니다. 당시 무장 강도를 쫓고 있던 경찰은 이들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비슷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소년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경찰이 급하게 뒤를 쫓습니다. 도망가는 소년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경찰은 이것을 권총이라고 생각했고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경찰은 소년이 자신에게 총을 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소년의 가슴에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individuals fled from the officers on foot. While fleeing, the youth displayed what appeared to be a handgun, and a Yucca police officer ultimately discharged his firearm once.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 출신인 소년은 경찰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소년이 들고 있던 것은 글록 17 5세대의 복제품, 즉 비비탄 총이었습니다. 한순간 아들을 잃은 엄마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고 경찰의 소년에 대한 총격에 강하게 항의하는 시위대로 회견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We called this press conference not just to explain and be completely transparent, but to offer our condolences to the family, the community, and all that are involved. 유티카 경찰은 이번 사건이 모든 이에게 충격이자 비극이라며 바디캠을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감사를 약속했습니다. 또 뉴욕주 검찰 역시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무서운 속도로 몰아치고 언덕의 폭포는 마을을 집어삼킬 듯 쏟아집니다. 급류에 휩쓸린 차량은 오도가도 못한 채 밤새 헬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폭우에 강이 범람하고 도로가 폐쇄되면서 고립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헬기를 동원한 구조 작전이 쉴 새 없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을 흐르던 강은 진흙탕 폭포로 변했고 폭풍우가 휩쓸고 간 마을도 온통 진흙으로 덮였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폭풍우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치면서 3명이 숨졌고 스위스에서도 산사태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린 독일 도르트문트에선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치면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와 인접한 이탈리아 북서부는 물바다로 변해 수백 명이 대피한 주말,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남부 도시에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I think it's 42 degrees. It's very, very, very hot. It's very hot.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지구촌 곳곳이 최악의 물난리와 동시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잔인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거센 물살이 폭포수처럼 밀려들어옵니다. 거센 물살은 심지어 차량도 들어올릴 정도입니다. 물이 빠지고 난 뒤의 모습은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살이 차량에 충격을 주자 블랙박스 녹화가 시작되고 물살에 차량이 떠밀리며 화면도 자연히 돌아갑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의 60%가 이처럼 주차 중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2022년에는 그 비율이 66%까지 높았습니다. 차량을 모두 다 대피시키지 않더라도 이처럼 물막이판을 설치해 놓으면 빗물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신축 아파트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문제는 기존 아파트 단지입니다. 삼성화재 측이 침수 우려가 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도림천 일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3개 단지 중 10곳이 미설치였고 10곳 중 2곳은 심지어 2022년 당시 침수 피해를 본 곳이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처럼 처음에는 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다가 몇 세대 이상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몇 대를 할당해서 설치할 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단지 규모별로 차등화돼서 약간 의무화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막이판 설치와 함께 위험한 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해서 차주에게 급히 대피하도록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차량 대피 알림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내수는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6월 소매 판매는 의복과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줄며 감소했는데 소매 판매는 두 달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올 들어 5월까지 소매 판매 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는데 이는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대표적인 생활업종으로 꼽히는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도 부진합니다. 숙박 음식점업은 1월을 뺀 2월에서 5월까지 모두 줄었고 도소매업은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입니다. 설비 투자와 시공 실적인 건설 기송도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내수로 확산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꼽힙니다. 또 고물가 장기화로 이미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진 점도 내수를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7월 발표될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의 조정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질 GDP는 1분기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세수 결손으로 올해 성장률을 뒷받침할 재정 상태도 녹록지 않습니다. 법인세가 덜 거치면서 올해 최소 10조 원대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여 대규모 불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7월 1일부터는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과세보다 세제상 혜택이 많은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올라갑니다.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 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도 시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한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8번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19일부터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됩니다. YTN 휴두입니다. 교실에 모인 어르신들, 모르는 건 서로 물어보고 교재에 선도 그어봅니다. 어르신들이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다름 아닌 키오스크 주문 방법. 우리가 많이 봤는데 잘 이게 뭔가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뭘까요? 가져가는 거. 가져가는 거. 네. 네, 맞아요. 최근 키오스크 주문이 크게 늘면서 고령층이 디지털 문화에 소외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고령층 인구의 키오스크 경험은 지난해 57.1%로 2년 새 11.3%가 오르며 전체 절반이 넘었고 65세에서 74세의 경우는 21%가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자동화 기기가 느는 만큼 고령층이 마주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기도 많아져 적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햄버거 집을 갔는데 거기 앞에 가니까 저 기계에서 빼오래요. 짜장면 집에를 갔어요. 갔는데 이 주문 받는 사람도 없고 키오스크만 뭐 이렇게 큰 기계만 있는데
제가 할 줄은 몰라서 용기는 없고 눌러보지는 못하고 아 배가 고픈데 그냥 나왔어요. 실제로 60%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손잡고 키오스크 교육에 나섰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내용으로 자신감을 찾은 어르신들은 직접 키오스크 앞에 섭니다. 여전히 화면이 어색하지만 배운 대로 하나하나 눌러 결제까지 성공합니다. 자신감도 있고 혼자 이제 조금 하다 보면은 혼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디 가서 이제 키오스크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 8월까지 전국 20여 개 기관에서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강의와 매장 실습을 이어가며 스마트폰, 은행 업무 교육 등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화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사춘기가 된 주인공 라일리가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서 겪는 성장통을 그린 인사이드 아웃 2. 듄 파트 2를 밀어내고 올해 전 세계 최고 인기 영화로 등극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자문에 10대 소녀 조언까지 받아가며 사춘기 감정 변화를 세밀하게 묘사한 게 적중한 셈입니다. When we're at this age, you're suddenly like really critical of yourself and you look at yourself and see nothing but flaws. And I wanted to the film to deal with those kind of feelings because I think those feelings are pretty universal. 전작보다 다채로워진 감정 캐릭터들과 함께 사춘기 소녀 라일리의 자기 자신을 투영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점이 흥행 이유로 꼽힙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감정이 드니까 그런 거를 캐릭터로 어떻게 표현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우리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며 인사이드 아웃 2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 기세를 꺾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가 전 연령대에 거쳐 고르게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관객 몰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가 한국 영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원래부터 디즈니랑 픽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선택하게 됐습니다. 재밌어요. 여기다 조만간 마블의 대작 데드풀과 울버린이 개봉하는 등 외화 선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여름 한국 영화가 어떤 최종 성적표를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바가 아빠 이중섭 앞에 환한 표정의 아내와 두 아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점퍼를 입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에는 추운 날 가족을 안심시키려는 마음도 글로 적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가족을 일본에 보내고 외롭게 지내는 이중섭에게 점퍼를 전해준 통영의 친구들은 이중섭이 붓을 놓지 않도록 응원한 또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아내 마사코를 사이에 두고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두 아들을 그린 편지화에서도 가족을 떠올릴 때의 행복한 마음이 읽힙니다. 편지와 함께 동봉된 두 장의 편지화는 국민화가 이중섭이 장남 태연에게 보낸 건데 이중섭은 쌍둥이처럼 똑같은 편지와 편지화를 두 장씩 그렸습니다. 따뜻한 아빠의 배려심을 담아서 아들 큰아들 태연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 그리고 작은아들 태성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 총 두 통의 편지를 똑같은 구성과 내용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중섭은 일본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생전 100여 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40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면서 가족과 끝내 재회하지 못했습니다. 골판지와 편지, 담뱃갑 속에 가족애를 담아 편지화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국민화가. 부인 마사코와의 연애 시절엔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작은 엽서에 꾹꾹 눌러담았습니다. 사랑의 기호학이라 불리는 엽서화에는 구상부터 추상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고루 그려져 있는데 미술사적 가치도 큽니다.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담은 다양한 그런 이제 아담과 이브를 형상화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추상화되고 과격해지고 그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를 같이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파정 서울미술관의 소장품 전시회는 이중섭의 편지화 외에도 김환기, 김창렬, 정상화 등 한국 단색과 거장들의 대작들을 한자리에 걸어 웅장한 멋을 살렸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가 강렬한 이우환의 신작과 함께 천경자, 이응로 등 미술관 대표 소장품들도 오랜만에 마실을 나왔습니다. 최고급 한지인 감지 위에 그린 신사임당의 초충도 10점은 날 더운 요즘 감상하기 좋은 그림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Σε αυτή τη μιζέρια, ρε παιδί μου, στις συναυλίες μόνο κάγκελα, τείχους.